자, 안녕하십니까. 황작물의 맛집 리뷰. 오늘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까지 왔습니다. 목상동. 이쪽에 부대찌개를 굉장히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멀리 대덕구 목상동까지 왔고요. 지금 들어가서 한번 부대찌개를 맛보려고 합니다. 제 주위에 지인들이라든가 회사 동료분들이 꼭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, 제가 살고 있는 둔산동에서 저녁 먹으려고 이곳 목상동까지 왔습니다. 목상동 많이 생소해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, 바로 저 한국타이어와 대전 삼사공단 그리고 테크노밸리가 있는 그 동네가 목상동입니다. 자, 들어가서 한번 이곳에 그 맛집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그 부대찌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들어가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. 보니까 버터인가요? 버터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 그런 거더라고요. 그 다음에는 당연히 라면사리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고,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뭐 소세지라든가 사리들을 맛있게 먹고,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맛있었고, 목상동까지 저녁 먹으러 왔었는데 후회스럽지 않았고요. 내일이 저 공휴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가지고 주문하고 좀 한참 기다렸습니다. 그렇지만 뭐 후회스럽지 않았고요.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상동에 오셔서 부대찌개가 먹고 싶으실 때는 이집 추천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리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